대고 넘어가서 낮추면서 안녕하세요. 박성훈 TV의 박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훈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녹이 기술 하나 가르쳐드려볼까 하는데, 자,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거는 암트라이앵글 초크라는 기술입니다. 암트라이앵글 초크는 저희 가리고 트라이앵글 초크 배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배우신 분도 계실 건데, 가리고 트라이앵글 초크를 했던 거를 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이제 초크에서 기절시키는 건데, 감각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디테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이드에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은 보통 이 팔로 상대가 목을 자극해서 이렇게 탈출을 하죠. 골반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맞는데, 잘 보시면 팔이 펴지면 펴질 만큼 각이 이렇게 일자가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펴진 않지만 펴면 펼수록 이렇게 각이 펴져요. 그래서 이게 많이 어느 정도 펴주면 이렇게 펴면은 살짝만 쳐주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한 거예요. 우선 자, 암트라이앵글 우선 기본적으로 할 때는 요 팔이 상대방 목 쪽에 깊숙하게 박혀 있어요. 여기 손이 그래서 이렇게 대충 어설프게 되시면 안 되고 깊숙하게 딱 박혀 있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손이 되돌리면 또 상대방 어깨 뒷부분을 딱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요거를 밀어낼 때 어느 정도 각이 펴지기 시작하죠? 펴지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각이 없을 때는 밀어도 안 돼요. 근데 상대방 밀어내면 각이 펴지죠? 밀어내시면은 팔이 빠집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탁. 그 다음에 제 얼굴을 옆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리를 들어서 넘기면 상대방이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당기면 이거는 이제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가르쳐드리면, 이렇게 잡으셨으면, 그립을 만드셨으면, 이 다리가 먼저 골반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서, 이 다리를 먼저 이렇게 정강이를 딱 대주세요. 정강이 되고, 무릎하고 머리를 먼저 바닥에 박으세요. 그 다음에, 이쪽 공간을 살짝 만드세요. 이게 있는 공간. 이때, 발목으로 상대방 다리를 이렇게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못 빠지게. 그리고, 요 틈 사이로 다리를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끄러지듯이 넘어가시면 다리가 안 잡히고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목 깊게 잡아주시고 상대방이 밀 때 천에서 미끄러지듯이, 그 다음에 제 고개를 옆에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다리 먼저 붙여서 이렇게, 그리고 무릎하고 머리 먼저 봐가지고 공간 확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그러면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셨으면 이제 초크를 해야 되는데, 초크는 항상 목이 다 막히면 초크가 되고 공간이 있으면 초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원리지만 목이 다 막혔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요런 실수를 하기가 편해요. 요런 실수를 하기가 참 좋아요. 여기 있는 팔이 우선 상대방 목에 밀착이 안 되고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는 실수를 할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어깨가 상대방 목에 있어야 되는데 턱을 밀거나 입을 밀거나 아니면 상대방 가슴팍을 밀거나 이 부분이 비어있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팔을 이쪽으로 딱 몰아야 되는데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주시거나 이쪽에 압박을 제대로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지키셔야 암트라이앵글 초크가 되는 겁니다. 암트라이앵글 초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 손이 첫 번째로 이 목에 이렇게 깊숙하게 밀착이 돼요. 이 팔 알통이. 알통에 여기 이 부분에 딱 닿아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 어깨가 상대방 가슴을 차고 목젖 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왼손은 셋업이 완료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왼손이 셋업이 완료됐으면 이 팔이 이렇게 너무 위로 만세가 되지 않게, 그러면 이쪽에 공간이 좀 생기겠죠? 이 부분으로 귀 얼굴 딱 막아주시고 낮추면서 네, 가슴과 여기 목 있는 부분으로 이 팔을 저쪽 제 팔의 홈 쪽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초크가 됩니다. 어? 요 세 개를 지키셔야 돼요. 요 팔의 공간, 요거의 공간,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밀는 거, 그 다음에 이 그립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요걸로 딱 막아주고, 그러면 이게 팔이 좀 짧으면 잡아도 되는데, 잡아도 되는데,
드립보다는 이 모는 상대방을 제 삼각형 안에 가두는 게 중요하지, 드립을 이렇게 뭐 그립 잡는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요것만 이렇게 안 빠지게 딱 걸어주시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모는 것만 제대로 몰아주시면 이렇게 탭은 나옵니다. 그죠? 뚫리죠, 그죠? 네, 누구? 네. 중요한 거는 얼만큼 잘 차단했는가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앉아서 보여드리면 이쪽 팔이 얼마나, 팔이, 보세요. 팔이 얼마나 알통이 요 부분을 이렇게 잘 막았는가. 이렇게 잘 막았는가. 어깨가 얼마나 위쪽 라인에 꼽는가. 그 다음에 팔을 얼마나 잘 몰아주는가. 이거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사이드에서 우선은 암수행을 하는 이 팔을 최대한 밀착 잡아주시고 상대방 이길 때 막아주고 대고 넘어가서 낮추면서 그립은 잡으셔도 되고 바닥을 지지하셔서 안정감을 유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암투라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감각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막 아프게만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뚫려서 기절할 정도의 상대가 감각이 나와요. 그립도 중요하지만 제 팔의 삼각형 안으로 상대방 한쪽 팔과 목을 잘 몰아넣으시오. 유익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사운TV의 어사운TV였습니다. 조금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